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야고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수감 목사님께서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첫 시간으로 이번 주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절을 첫 단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을 두 번째 단락,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 세 번째 단락, 그리고 나머지 12절에서 18절을 마지막 단락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서신서에서 첫 번째 구절들에서 누가 이 글을 적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적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이 글을 적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알게 되는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견은 있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5절 등과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는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보게 되었고, 특별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첫 번째 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1절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는 시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2, 3, 4절에서 시험이 갖고 있는 영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trials라고 적혀 있고, 이 글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박해와 여러 다른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3, 4절에서는 왜 그러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왜 기뻐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그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영어로 testing of your faith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야고보는 5절에서 8절에는 8절에서는 시험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5절에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그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하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도 없고 그의 행동도 불안정하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이것을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그리고 인내가 자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 무엇보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주시고 나무를 하지 않은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이렇게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해주고 나서, 세 번째 단락 9절에서 11절에서는 물질적인 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지켜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9절에서 비천한 성도에게,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 신도들에게 무엇보다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자신의 어떤 가치가 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 한 개인의 가치가 그가 얼마나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거에 달려있지 않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서 부자들에게는 야고보는 그들이 소유한 부가 그들의 생명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질적 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그 사람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부자들에게는 그들이 소유한 많은 부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18절에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시련과 그 극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 인내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즉 영원히 누리는 그 생명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원히 누릴 생명을 받지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다음 단락 13절에서 15절에서는 죽음이 어떻게 찾아올 수도 있는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13절에서 15절은 두 번째 단락 2절에서 4절 그 부분에서 말했던 시험의 영적 원리와 반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였죠. 우리가 만난 어려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기회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고 우리 안에 인내가 생길 수 있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간다고 그렇게 2절에서 4절에 걸쳐 설명하였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우리가 만난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시험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을 13절에서 15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받는 생명과 15절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욕심을 통하여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이 생명과 죽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여기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 사람의 욕심에서 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들 16절에서 18절에서는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즉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런 변치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야고보는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즉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나오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복음을 말하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온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요.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물이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곡물이나 가축의 첫 소산 그리고 가족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수확물과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였었는데요. 이 구절에서 첫 열매를 가져와서 야고보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피조물로서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여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인데 그것을 기억하게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 순서에 따라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